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으로 가스를 취급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취득한 가스 기능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자기 개발 차원에서 가스 기능장을 취득하고 싶어 도전하였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필기 공부를 시작하여 합격까지 약 6개월이 걸렸고 한 번에 합격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가스를 취급하는 회사에 있어서 가스 과목이 낯설지는 않았지만 가스 종류별로 암기할 게 너무 많아 힘이 들었고 반복 학습만이 답이라고 말씀하셔서 암기될 때까지 쓰고 외웠습니다. 특히 압축키나 펌프는 이해하기 어려웠으며 교수님께서 그림을 그리시면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해하기 참 좋았습니다. 단위 변화는 할 때마다 헷갈리고 이해하는데 한참 애를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1.2배속으로 3번 강의를 듣고 조금 이해를 한 뒤에 1.6배속으로 3번, 2배속으로 10번을 듣고 교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노트에 10번 이상은 쓰고 입으로 말하면서 공부한 것이 암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실기 필답형 관연도 문제는 10년치를 10회 이상 풀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강의에는 5년치만 풀이가 되어 있는데 힘은 들겠지만 교재에 있는 관연도 문제 10년치 이상은 반드시 풀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본인의 목표와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이 공부를 해야만 하는지, 특히 4050 분들은 책 놓은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목표와 동기부여가 확실하지 않으면 공부하다가 90% 이상은 포기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글씨를 워낙 못 써서 별도로 교재 정리나 노트 작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알려주신 대로만 공부를 하였습니다. 별표 3개짜리는 무조건 쓰고 암기하였고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이해되고 저절로 암기가 될 것이라고. 처음에는 이 말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강의를 듣고 쓰다 보니 어느 순간 이해가 되는 날이 왔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공부는 반복 학습이다 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보통 필기는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는 필기 공부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였습니다. 이론이 부족하면 실기 시험 칠 때 고생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독학은 할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계획성 있게 공부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오프라인 학원은 코로나19 영향도 있고 가지 않아도 인강만으로도 충분히 공부가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과목별로 이론과 기출문제를 최소 5번에서 10번 이상은 반복 공부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1.2배속으로 듣다가 귀에 익을 좀 더 많이 듣기 위해 1.6배속, 2.0배속으로 강의를 들었으며 평일에는 3시간, 주말에는 8시간 정도 공부를 하였습니다. 암기가 잘 되지 않는 과목은 별도의 노트를 작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필기는 관연도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하시는데 충분한 이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실기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필기를 합격하고 실기 공부를 하려면 시간도 짧고 공부해야 할 양이 많기 때문에 동차시에 합격을 하려면 필기 공부를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저도 필기 강의를 10회 이상 듣고 기출문제와 노트의 쓰기와 말하기를 3개월 이상 하였습니다. 27년 강의 경력을 토대로 충분한 이론과 핵심만을 가르쳐 주신 허판효 교수님 강의가 참 좋았습니다. 배우락을 선택하고 허판효 교수님을 믿고 따라간 것이 정말 잘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공부하다 보면 슬럼프가 오기도 하는데 극복하려면 자격증을 취득하는 목표와 동기부여가 확실해야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체력 관리도 중요하니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은 운동도 꼭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능장 취득과 더 나은 꿈을 위해 응원하겠습니다. 가스 기능장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